전하, 그것은 내명부의 일이옵니다. 전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예? 전하, 투기라니요? 거짓 병을 핑계로 윗전의 부름을 거역한 후궁의 잘못을 다스린 것을 두고 어찌 투기라 하시옵니까? 기실수! 더 이상 희빈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조현출이 용포를 입고 있어? 그게요, 한동민이 최혜진 씨랑 같이 찍기 싫다고 따로 찍고 있는 거래요. 한동민답네. 너무너무 한동민다워. 이것은 내명부의 일이옵니다. 신첩을 믿어주시오. 컷! 쉬었다 가자. 중전마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감히 왕을 놔두고 바람을? 저보다 한숨 위세요. 최고? 한동민 언제까지 꼬장 부리려는 거야 진짜. 내가 다시 만나볼까봐. 만났다 또 뭔 성질을 받아주려고? 야, 물 맞고 베개 맞았으면 됐어. 뭘 또 더하냐? 원하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든가. 뭘 빌기까지 해. 니들이 뭐 약혼을 했냐 결혼을 했냐? 어? 지는 예전 안 그랬나? 이씨. 처음에 나도 미안했는데 이제 하는 짓 보니까 미안하지도 않아. 웃기고 있어 진짜. 이씨. 뭔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어? 응? 언제 왔대? 전화에 갖다 놓은 거 봤구나? 여보세요? 언제 왔어요? 한참 걸릴 아, 거라고. 아, 그쪽이 미녀예요? 네? 아니, 대기 지상 최고의 미녀냐고요. 아, 네, 그... 근데 누구세요? 택시요? 네? 거기가 어딘데요? 야야야야! 차! 저기요! 아까 실렸던 응급환자 그 택시에서 쓰러진 보호자인데요? 혹시 최희진 씨? 제가 보호자예요. 예, 예, 그냥 따라온 거고요. 제가 전빈아 보호자. 어딨어요? 어딨어요? 술 돌아가셨는데. 아, 잠시만요. 서류에 서명 좀. 너무 급해서 동의도 못 받고 들어가서요. 택시 안에서요? 아니 처음엔 멀쩡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 뒤를 딱 봤더니 그냥 피를 찰찰찰 흘리면서 기절해 있더라고. 아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차에서 초상 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지갑에 돈은 있는데 신분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 딱 열어봤더니 핸드폰에 딱 한 사람 저장돼 있더라고. 뭐 지상 최고의 미녀?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럼 저 아가씨가 지상 최고의 미녀예요? 예? 아니 그거는 그냥 장난으로 저장. 그랬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전화를 했지. 그냥 받아야 말이지. 아우 나 그냥 환장한 줄 알았네 그냥. 아휴 속다 씨. 지금 도성이 온통 난립니다. 그러하냐. 왜? 교리님이 사라진 걸 본 자가 한둘이 아니랍니다. 여지껏 종족도 묘연하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건 참 신기하구나. 그걸 본 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답니다. 화살을 두 방이나 맞았는데 감쪽같이. 하면 그 조정에도 보고가 들어갔겠구나. 헐 그럼요. 의금부일로 도움을 청해 같이 있다 병고가 난 것인데 쉬쉬하다가 나중에 알려지면 경을 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당연히 보고를 해야 옳지. 연기처럼 사라지다니, 그 무슨 말이냐? 도사는 바른 말을 알아야 할 것이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감히 헛된 소문을 입에 담으시오. 송구하옵니다. 허나 눈으로 본 백성과 군이 수십이옵니다. 지금 붕도는 어디 있느냐? 아직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정군을 동원하여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갈만한 곳을 다 찾았으나 가설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사옵니다. 화살을 두 대나 맞았으니 어디로 피했다 해도 핏자국이나 발자국이 남았을 텐데 없습니다. 그 잔당들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겠소? 그런 것도 아닌 듯 하옵니다. 잡아온 자들을 심문하였으나 그 자들도 교리가 갑자기 사라져 놀라 오리 빠져 있었사옵니다. 그럼 붕도가 무슨 사술이라도 쓴단 말이냐? 대체 붕도는 어디로 간 것이냐?